달걀값 고공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은 안정세를 되찾았지만 달걀값은 계속 상승인데요. 달걀 한 판 가격이 만 원을 넘자 일부 서민들은 파를 키워서 먹는 파테크에 이어 닭도 키워야 할 판이라며 하소연하기도 했습니다. 원재료값 상승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나정훈 기자입니다. 달걀 가격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5,000원대였던 달걀값은 고병원성 AI로 산란계 23%가 도살 처분되면서 넉 달 넘게 7,000원 선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1년 전보다 45.4%, 전월 대비 36.9% 올랐습니다. 마트 등에서는 달걀 한 판에 9,000원에서 13,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달걀값 상승으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요새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마트 가기가 정말 무서워요. 팥값도 오르고 계란값도 오르고 여러 가지로 많이 비싸지다 보니까 마트 가면 이제 앞자리가 바뀔 정도예요. 저희들끼리 막 우스갯소리로 이젠 닭도 직접 키워서 달걀을 자급자족해야겠다. 달걀을 주재료로 하는 식당이나 빵집은 더 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저희는 디저트 카페여서 음료 빼고는 거의 모든 제품에 계란이 다 들어가요. 제과제빵에서 계란이 필수인데 대체할 제품이 따로 없어서 당연히 많이 부담스러워요. 자영업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속에서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쉽사리 가격 인상을 결정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 가격을 올리면 소비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기도 어려운데 원가 상승에 따라서 또 가격 인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이윤이 거의 안 남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는 산란계 사육수 회복으로 달걀 생산이 증가하면서 이달 하순쯤 달걀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또 달걀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입 물량을 5천만 개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축산업계와 유통업계는 가격 안정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달걀 수요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데다 AI가 아닌 다른 가축 질병 등으로 농가의 생산성이 떨어져 9월쯤에야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파에 이어 달걀까지 연초부터 이어진 식재료 가격 상승에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예스TV 뉴스 나정훈입니다.